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1세대 실손의료비의 큰 구멍을 발견해가지고요. 거의 싱크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 발견한 거 여러분들한테 사례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최근에 하하 씨, 연예인 하하 씨 딸, 그 예쁜 딸 있잖아요. 송이가 그 아픈 소식을 전해왔었는데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이 좀 생소하셨을 텐데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1세대 실손에서 이 길랭바레 증후군을 왜 보장하지 않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2005년 6월 29일 표준화 실손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죠. 보험회사는 메리츠 화재고요. 상품명은 닥터 CI 간병 0505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판매된 기간은 05년 5월 1일에서 06년 4월 1일까지 이렇게 한 1년간 판매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계약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이분은 진단명이 그 길랭바레 증후군이었는데 질병 코드가 G61.0이에요. 입원 기간은 한 101일 이상, 최초 입원이 101일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한 1,6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총 이제까지는 한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부지급이 된 거죠. 그 부지급 사유가 G61.0, 이 질병 코드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입 당시에. 지금 현재 뭐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희귀병이어서 뭐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뭐 발언이 있었어가지고, 계약을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질병 코드가 아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약관을 다 뒤져보니까 질병 입원 의료비 약관에서 별표 5번 질병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을 코드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A 코드, 이제 A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나 뭐 감염성 질환들 이런 것들도 보장하지 않고 또 F 코드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치매 외에는 그 정신병, 정신질환 코드도 보장하지 않고 이제 3번 항목에서 지금 중요하죠. 신경계통 질환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G00에서 G99까지를 전체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단이 붙어 있죠. 단. 그래가지고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그래서 G00에서 99까지는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G20 파킨슨병. 그래서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수두증 G91까지는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 G10에서 13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1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이에요. 그다음에 G20에서 26은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그다음에 G30에서 32는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G35에서 37은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또 G40에서 47은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또 G50에서 59는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의 장애. 그래서 또 60에서 64는 다발성 신경병증 및 말초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70에서 G73, 근신경 이행부 및 근육의 질환. 그 다음에 G80에서 83은 내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그래서 G90에서 G99는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진단명을 쭉 읽어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좀 무시무시하죠. 사실 뭐 어떤 운동장애나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코드는 사실 원래 선행질환 코드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만약에 뇌경색이 걸렸다, 뇌출혈이 걸렸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중추신경계나 이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부가 코드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이때 상품이 왜 신경계통에 이 G코드 자체를 보상하지 않게 됐는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진단명만 들어보더라도 좀 무시무시하고 실제로 이 질병이 완전히 고쳐지기도 하지만 아니면 오랫동안 후유장애 이 장애를 남긴 상태에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대증적인 치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사실 뭐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충 아우르는 지코들을 전체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경계통의 질환은 우리가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노인이 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장이 안 된다면 정말 낭패고 큰일이죠.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 또한 이제 이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입된 상품마다 이제 다 약관이 다 달라요. 질병은 어떤 건 보장하고 어떤 건 보장하지 않고 그 당시에도 막 이렇게 상품 판매를 했었는데 뭐 어디는 뭐 치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뭐 척추 질환도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상품마다 다르니까 다 확인을 꺼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업하시는 설계사님들도 이거를 고객님들 거 만약에 1세대 실손이 있는데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1세대를 이제 실손을 갈아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고민이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G코드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관을 열어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조금 이후에 한번더 갈아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요이 신경계통의 질환을 제외하는 코드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저 나름대로 좀 안심을 했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이 지금 길랭바레 증후군 그 우리 하그 예쁜 송이가 걸렸다는 이 질병도 그 송이도 이제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적인 치료하고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랭바레는 희귀 질환으로 들어가는데 뭐 바이러스 질환 이후에 이제 발생한다고 해요. 이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서 55년생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후에 뭐 예후가 어떨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저도 지금 도와드릴 길이 없어서 아주 매우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 보장하는 게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나 지공공공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차트를 받아봐가지고 다른 이제 뭐 주상병이나 부상병 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는 좀 일부라도 보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좀 요거는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또 우리 고객이 가입한 1세대 실손이 보험료만 너무 비싸면서 신경계 질환 G코드를 보장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4세대 실손 전환 여부를 또 상의를 해보셔야지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장점이 있잖아요. 100% 보장하는 상품이 지금 현재는 없고 또 보장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가입한도가 3천만 원이고 대신에 나는 이걸 지키고 가겠다. 그러면은 G코드를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장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좀 중증이 됐을 때 경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증이 돼서 내가 진짜 신경계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걷거나 뭐 이렇게 활동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활동 불능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품을 아니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장기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노인성 질환하고 관련돼 가지고 활동 재활에 필요한 아니면 이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죠.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뭐 팔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나 이게 신경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상품들이라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노인성 질환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시던 아니면은 추가적인 보장을 가져가시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객님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로운 손해사정사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 또 보험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가끔 저희를 이렇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으실 텐데 그때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